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BK1과 그리고 BK2입니다. 효과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BK라는 물질이 아들을 살렸다고 생각하고 이 물질이 중단될까봐 저희 제작진의 손을 잡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노모의 애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뱀독을 비롯한 천연재료를 구할 비용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비방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현재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민간 비방 뱀독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리고 그만큼 커져만 가는 논란을 없애고 BK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는 방법 과연 없는 걸까요? 다시 통영을 찾았습니다. 개발자의 집 앞에는 못 보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던 BK가 공급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찬 씨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고통의 늪에 빠져 절망하다가 한 가닥 희망을 겨우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진짜 얘 하나만 낳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은 또 다른 절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BK. 공급 중단을 그냥 두고만 봐야 할까요? 시청자 게시판에도 BK를 구한다는 글이 아직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경주하더라도 그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런 좋은 물질이 세상 밖에 나와야 된다는 이런 여망이 합쳐질 때 이것이 제도권을 빠르게 진입해갖고 정상적인 임상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사용될 수 있는 걸로 발전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BK라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김경찬 씨는 수년간 자연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드디어 개발해낸 그의 비방 BK.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듯 정식 치료제로 개발될 수 없는 걸까요? 개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재정적인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천연물 시장을 개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국가 차원에서 각종 그 신약 개발 이런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이 대부분은 이제 그 기업이나 그 대학이나 이런 어떤 국공립 연구기관 이제 대상으로 가는 거지 사실 개인한테 가는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은 없고요. 신약 개발 과정은 기초 개발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 단계까지 총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굉장히 그 험난한 과정이라고 일단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대부분의 기술들을 다 적용해야만 한 개의 이제 신약이 탄생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과정이죠. 그렇다면 특허 분야는 어떨까? 개인의 의약품 특허 등록 가능 여부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특허청은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제시해야만 가능하며 특허 등록 이후에도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천연물은 최근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이곳 또한 자연에서 자생하는 산꼬리풀을 원료로 신약을 개발 중입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현재 미국 식약청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매트리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연물은 대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전에 의해서 그 질환을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의약품, 즉 케미칼로 치료되지 않는 이런 약물들을 치료하는 데는 이 천연물이 적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넘어오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방문하고 가신 분이 한 600분이 조금 넘고요. 네. 예방 예정된 사람이 아직 한 200분 남았고 네. 보시다시피 지금 명단 분류되어 있는 게시판에 1차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분들이 약 한 2,450분 정도 됩니다. 우선 한 분이라도 위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는데 저희 능력이 어디까지 될지는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형편 내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을 찾았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 있고 흥미롭게 지켜봤고요. 만약에 진짜 효능이 있다면 안전성, 그다음에 유효성, 그다음에 과학적 효능을 입증한 후에 더 양성화되고 정말 의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좀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학에 관한 옛 문헌 본초 강목에도 뱀독의 효능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효능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한의사 한의학계랑 같이 연결해서 뭐 연구회나 학회 이런 형식으로 그런 학회에 소속된 그 한의사 분들이 같이 통역을 내려가든 또는 뭐 외부 기관을 활용하든 직접 제조를 하고 각각의 이제 개별 의료기관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의 고통 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경찬 씨의 비방 BK를 찾은 사람들. 이들에겐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걸까요? 제도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많이 손을 내밀고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직접 가서 사정도 하고 매달려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역시 그 제도권 진입은 민간인으로서는 불가하다. 정말 안 되는 것일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와 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증여를 받는 것인데 증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부라고 한다면은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거는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약정하기 나름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히 규제하거나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 대신 이제 기부하는 측에서는 이 돈이 좀 의약품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효능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약품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라 그런 희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약정을 체결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조항을 넣어서. 비방 개발자 김경찬 씨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환자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저는 민간이라서 네. 정말 그 난구 중에 난구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제 제도권을 문을 열고 이 BK가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의학이 탄생하길 바라고 그 의학이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해서 사는 모습 봤으면 좋겠고요.